지난 2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를 선명하게 포착한 것인데요. 이는 제임스 웹에 탑재된 근접외선 카메라에 놀라운 성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에서 지난 2월에 공개한 것인데요. 13개의 고리 중 11개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일부 고리의 경우 너무 밝아 다른 고리와 겹쳐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먼지고리까지 잡아낼 정도로 선명하죠. 1986년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의 고리를 포착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관측한 사진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대략 90도로 누워 자전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86년 보이저에 관측되는 남극의 여름 모습을 현재는 북극의 늦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왕성의 오른편에는 폴캡, 즉 극관이라 불리는 아주 밝고 거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천왕성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인데 극이 직사광선을 받는 여름에 나타나고 가을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천왕성의 모습만을 포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성들도 함께 관측하는 데 성공했죠. 천왕성은 2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관측 때 포착된 위성은 6개입니다. 이 위성들은 각각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 퍽입니다. 천왕성의 고리 관측이 주목받는 것은 향후 10년 탐사 1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사의 자문기구격인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의 행성과학과 우주생물학 10년 조사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형 우주탐사 프로그램의 1순위로 천왕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우주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달을 필두로 화성, 목성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대상에 천왕성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금성과 해왕성은 기술적,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천왕성까지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 충분히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에이머 사이먼 박사는 학술지 네이처에 천왕성 탐사선은 현재의 로켓 기술로 충분히 가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인 팰컨 헤비로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멀리서 바라만 보던 존재를 우리의 기술로 직접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이러한 선명한 관측 결과를 전해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했기에 그토록 멀리 있는 천왕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12월 25일 발사된 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주의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주기반 망원경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에 허블 우주망원경, 2003년에 스피처 우주망원경, 2009년에는 케플러 우주망원경도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바로 뛰어난 근적외선, 적외선 관측 능력 때문이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우주망원경들이 힘들었던 심우주에 대한 관측이 가능한 것인데요. 가까운 우주만을 관측하던 인류는 제임스 웹을 통해 우주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이나 주요 임무 같은 이야기보다 제임스 웹의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 알루미늄과 실리콘으로 구성된 5겹의 태양 차단막이나 태양 전지판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우주선체도 흥미롭지만 제임스 웹의 가장 놀라운 기술은 ISIM 장치입니다. 망원경의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ISIM은 망원경의 중요 과학기기 4개를 수용하는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구조에 직접 통합되어 냉각을 효율적 관리하고 진동을 최소화하기도 하죠. 또한 장비들 간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게 작동하는데요. 그래파이트, 에폭시를 소재로 얻고 있죠. 그럼 ISIM의 관리를 받는 주요 장비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니르캠 근적외선 카메라입니다.
니르캠은 근조계선을 관측하는 제임스 웹의 가장 중추적인 장치입니다. 단색성이 강한 적외선 파장을 포착해 파장의 범위에 따라 다른 색을 입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별의 형성과 은하의 진화,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다음은 니르스펙 근조계선 분광기입니다. 이는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주는 장비인데요. 멀리 있는 화학적 조성, 온도 및 기타 특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외행성의 환경을 조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는 근조계선 분광기를 통해 수많은 외행성들의 환경을 조사 및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조계선 관측 장비입니다. 중조계선 범위에서 작동하는 카메라 및 분광기인데요. 더욱 정밀한 관측을 위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밀 지향 센서 및 근조계선 영상 장치 겸 무슬릿 분광기입니다. 이 장비는 망원경의 또렷한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의 환경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근조계선 범위에서 희미한 물체의 이미지를 관측 가능케도 하는데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고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제임스 웹의 관측 영역은 실로 방대합니다. 천왕성과 같은 태양계의 정밀 관측도 진행 중이고 외계 생명체 탐색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천왕성의 고리와 제임스 웹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더 깊은 천왕성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천왕성은 정말이지 신비하고 조용한 행성입니다. 지구와는 약 27억 2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는 18.2AU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8배 이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핵은 얼음으로 되어 있고 지표면은 액체 메탄으로,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 평균 기온이 218도이죠. 자전은 지구 기준 약 17시간, 공전은 지구 기준 84년입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반해 천왕성의 자전축은 약 97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굴러가는 듯한 특이한 모습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행성 충돌을 유력한 가설로 꼽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구슬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악취를 뿜는 행성이라는 재미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 상부는 황화수소로 구성되었는데 심하게 부패한 달걀이나 동물의 사체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냄새는 행성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하죠.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거대한 고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토성 다음으로 크고 복잡한 붉고 푸른색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사율이 극도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죠. 정확한 성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사율이 낮다는 특징 때문에 유기 화합물이 섞인 얼음 덩어리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지구와 먼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수소와 헬륨, 메탄 같은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고 외행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어주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천왕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텐데요. 우리 인류가 그 미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너무 궁금하고 가슴이 설레기만 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과 그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